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오랜만이죠? 잠시만요. 옷 좀 입을게요. 네, PPL 맞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재활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무릎을 다쳤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으세요? 잘 뛰세요? 전 딱 한마디만 해드려요. 재활을 잘했다. 정말 재활 잘했습니다. 전방십자인데 파열이 그냥 파열도 아니고 완전 파열이고요. 제 자가건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서 타가건으로 이식시술을 받았는데 딱 3일 만에 가동 범위를 170도까지 찾았어요. 물론 실밥이 터지면서까지 그 가동 범위 훈련을 했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도움되는 재활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그 관절이라는 것은 근육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이 관절이 다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그 동안에 근육도 같이 퇴화해 버려요. 즉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근육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더욱더 관절은 어떻게 돼요? 위험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근력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관절이 약합니다. 지금 제 관절이 부상당했어요를 먼저 아셔야 돼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싶어? 알아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 잘해? 알아요. 하지만 다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보호장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간과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계속 다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무릎 보호대를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에이더의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릎 보호대예요. 보호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그냥 통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채우느냐예요. 근데 제가 많이 사용해 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채우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 그냥 원 사이즈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움직일 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양말이 늘어나듯 속옷이 늘어나듯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우는 것으로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이 에이더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보시면 대개는 일반적인 위치에서 한 번에 사이즈를 채우는 거라면 이것은 슬개골 기준으로 아래쪽 그리고 위쪽을 감싸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측을 다치셨다면 아래쪽을 좀 강화시켜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쪽과 아래쪽을 채우는 거 타이트하게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도가 좀 있어요. 무릎 접히거나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드를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오금, 무릎 뒤쪽이죠. 오금이 아파요. 두꺼워서 접으면 나중 여름 같은 데는요 여기가 헐어요. 무릎 보드 사용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금 접히는 부분이 얇게 돼 있고 그리고 통풍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계절에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보호장치를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등척성 운동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는 거예요. 누워서 다친 무릎 쪽을 살짝 드세요. 30도 드신 다음에 상체도 들어주셔서 제 지금 보시면 허벅지와 그리고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것을 하세요. 초요? 30초, 50초, 1분 20초 천천히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5세트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등척성 운동을 다 하셨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근육의 활성을 하셨다 하시면 이제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수축과 이완입니다. 그렇죠? 물론 머신 운동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을요. 근데 이것을 쫙 피시는 버릇이 있어요. 여기서 재활 운동 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약해진 인대가 다리를 쫙 폈을 때는 이 경우에 인대가 엄청난 장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재활 운동 하실 때는요 최대 수축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무릎은요.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수축이라고 하지만 인대를 손상케 하는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축을 하실 때에 완전 수축하지 마시고 80%, 70%만 수축을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쫙 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운동이든 적용이 됩니다. 스쿼트? 해야죠. 그럼 스쿼트를 맨몸 하실 때에 내려가는 건 좋지만 올라가실 때에 다 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시는 거 좋지만 다 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 피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냈어요. 거의 다 완성도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게를 천천히 올리셔서 수축을
최대 수축으로 천천히 늘리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수축을 가지고 있는 운동의 종류예요. 이런 수축성 운동에서 무게로 하느냐 아니면 고무줄로 하느냐, 고무줄로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스쿼트를 하세요. 100kg짜리야. 여기도 100kg, 여기도 100kg, 여기도 100kg, 여기도 100kg예요. 높낮이가 다르다고 해서 100kg가 120kg, 80kg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고무줄을 제 발목이나 아니면은 땅에 대고 밟고 내렸을 때와 올렸을 때의 장력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기는 장력이 세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장력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제 근육이 이완될 때에 가중되는 부하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하는 법. 그 이후에는 무게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등척성 운동, 두 번째는 수축 운동이지만 가동 범위를 제한시킨 수축 운동, 그리고 고무줄을 이용한 수축 운동, 마지막으로는 정상 범위 내에서 무게 수축 운동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무릎 다쳤지만 지금도 축구 잘하고 있고요. 스쿼트도 뭐 220, 데드리프트도 뭐 220 정도 치고 있습니다. 부상이요? 물론 예방이 최고겠지만 그 재활하는 방법도 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릎 부상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실 때 반드시 에이더와 같은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셔서 예방과 재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바. 혹시 너도 나를 건드리고 싶던 걸까? 난 왜